새로운 물고기를 찾아다니던 우럭시가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려봅니다. 노무라 에끼테파리입니다. 우럭시가 가까이 접근해봅니다. 이 해파리는 최대 크기가 직경 1m, 무게 20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해파리입니다. 여기 보이는 촉수 부분이 피부에 닿으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빨갛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.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이 해파리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매년 피해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럭시가 바위 틈에서 해파리를 또 발견하는데 상태가 뭔가 이상합니다.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많은 돌돔들이 해파리를 뜯어먹습니다. 그런데 돌돔들과 함께 있는 특이한 무늬의 물고기가 보입니다. 돌돔의 사촌격이라 할 수 있는 물고기, 강담돔입니다. 사람을 처음 보는 듯 호기심을 가지고 서무럭시를 쳐다봅니다. 이 해파리는 결국 돌돔들과 강담돔에게 처참하게 뜯겨 죽었습니다.